일단 3강 A 애널리스트 볼게. 해석은 대충 공부해 왔겠지. After 10 months ago, 한 기간이 지난 후에 Beautiful new addition to the small towns in the center has been 동사가 여기 뒤에까지 와야 이제 동사가 있네. 그러면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주어는 더부터 이제 동사 앞에 센터까지 이제 주어가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주어가 너무 긴데 진짜 주어가 누굴까? 우리 스위치 같은 거 찾을 때 주어가 너무 길면 진짜 메인 주어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addition to, 여기서 증축이 있네. to the small senior town center. 얘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주어로 쓸수 없고, 이제 new addition, 증축 라고 쓰인 얘가 이제 메인 주어 되겠고, 증축이 이제 완공이 되었다. 그래서 증축은 예선 new addition 단수니까 had 단수 동사로 쓰였지. 그래서 have는 쓰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새로운 광경이 will serve 제공할 것이다, 이제 역할할 것이다. as는 이제 전치사로 쓸때 뭐뭐로써. 그리고 증축한 건물이 도서관이나 뭐 컨퍼런스룸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로써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레지던트 거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자,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뒤에 목적어 뭐 생각할 거야? 이 아름다운 공간이,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간이겠지. 뭐 이것들을 갖고 있는, 특별히 필요 없는 거고, 오버사이드 윈도우 갖고 있는 이 공간이 also make 뭔가 만들 거야. 뭘 만드냐면 beautiful spot 예쁜 공간을, function 뭐 웨딩이나 이런 예식 같은 잔치 같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만든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공간이 사실은 앞에 있는 주어랑 요 lovely space와 똑같은 게 아니야? 요 아름다운 공간이 요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make는 사실 무엇무엇을 만들다, 목적어를 갖는다기보다는 나중에 배울게요.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주어랑 똑같으니까 얘가 주격 보어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make는 뭘 만들다 보다는 이형식 동사로 쓸때 어떻게 되다,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장소로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we have had tremendous 뭐 이런 많은 지지들을 얻었어. 커뮤니티 공동체로부터 in raising, in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가 이제, 동명사로 쓰였네. raise는 무슨 뜻이 있지? raise는 첫 번째는 이제 올리다, 무언가를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뒤에 돈이나 뭐 기금 같은 거 있을 때는 이제 수입도 돈 같은 거 혹은 기금을 뒤에 기금이나 뭐 머니 같은 돈이 있을 때는 돈을 받는데 이런 많은 도움을 얻었다. 자, 이런 raise 같은 동사들이 나오면 항상 비슷하게 생긴 이런 어휘들이 같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긴 애들 뭐 있냐면 이제 raise, 아까 했지만 raise, 그리고 얘 과거 raised, raised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rise라는 애가 있지. rise, rose, rising. 얘는 무언가를 올리다, 목적어를 필요한 올리다라는 뜻이지만, rise 같은 얘는 지가 떠오르다. 뭐 예를 들어 태양이 떠오르다 할 때는 the sun rise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얘는 목적어가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얘랑 구별이 될 테고,
난 rise 나온 곳에는 비슷한 게또 arise라는 동사가 또 있어. arise 얘는 rise랑 똑같이 표현해서 arose, arise. 얘는 어떤 뜻이 되냐면 arise는 이제 발생하다 이런 뜻이 발생하다. 뭐 happen이나 occur 같은 게 발생하다 이런 뜻이 될 거. 그래서 raise, rise, arise 얘네 셋은 거의 한 세트로 항상 거의 묶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기금을 마련하다, 기금을 받다의 뜻은 raise를 꼭 써야 될 거고. 자, to show appreciation. to show가 여기서 뭐로 쓰였는지 보니까 동사도 없이 그냥 지가 혼자서 딱 튀어나왔네. 주어 동사 앞에. 그래서 여기선 부사 뭐로 쓰였네.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show appreciation,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기,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쓰였고. 그래서 뭐 혹시나 동사인 show라든지 뭐 showing 이런 애들이 오면 안 되겠지. 우린 부사 용법을 써야 되는 애들이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오픈하우스를 마련했다. 1시부터 4시까지. 와서 이거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증축 완료를 시켰기 때문에 그 도와준 기금 마련해준 요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편지를 썼네. 그치? 감사 주제를 굳이 쓰자면 증축 완료 기념 초대. 이제 메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기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3번, 3-3번 얘도 똑같이 편지인데 같이 봅시다. I'm happy to be writing this letter. 일단 첫 번째 to 부정사가 하나 나오는데 to be writing. 여기서는 앞에 보니까 happy라는 감정의 형용사가 있네, 그치? 감정 형용사 있을 때 to 부정사는 부사로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지.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면 이 편지를 쓸수 있어서 기뻐. 미스 젠킨슨을 위해서. 이 사람은 would make an outstanding scenic claim.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또 make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만들 것이다. 특출난 뭐 plant adjuster를 만들 것이다. 이 사람이 claims adjuster가 될까?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만들까? 여기서는 아마 이 여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주어를 수식해주는, 설명시켜주는 주격보호로 쓰는. 아까 우리 처음에 초대할 때이 장소가 이렇게 되다라고 한 것처럼 요 메이크도 3형식 만들다가 아니라 2형식 동사로서 어떻게 되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되게 훌륭한 시니어 클램스 어셔서가 될 것이다. And I would encourage 뭐 이제 격려하다, 뭐 권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나는 권할 거야. 너에게 고려하라고. 그래서 동사, 목적어, 그녀를 그 포지션에 고려하는 건 내가 고려할까?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까? 추천하는 건 이제 상대방이 고려하겠지? 그래서 목적어의 행동 알려주는 건 목적격 보어겠네. 그러면 5형식이 되니까 동사를 보니까 encourage. encourage는 우리 사역이나 지각동사 이런 거 포함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일반 기타 5형식은 항상 to 부정사로 consider를 쓸 거고, 뭐 consider 동사 원형이라든가 ing라든가 이런 동사는 이제 절대 쓸 수가 없고. 자,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비슷한 표현으로 encourage가 이제 권하다 이런 뜻이니까, 만약에 And I would 권하다, 추천하다 이런 거뭐 있었지? 뭐든 recommend 같은 거 있었지. recommend. 나는 뭐 추천하고 싶어.
that. 이제 recommend 이제 that 좀 많이 쓰니까. That you 너가 이제 고려해야 한다고 나는 제안하고 싶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해야 한다니까 should, 그다음에 consider 이렇게 쓸 수 있게. 근데 우리 recommend that 절 같은 경우에는 should를 생략시킬 수도 있었네. 그치? 그리고 심지어 요 recommend의 that 절도 접속사 that이라 생략시킬 수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은 뜻을 가진 동명 문장이지만 목적어, 얘는 목적어가 이제 아니라 주어가 되고 동사처럼 생겼네. 얘랑 이제 좀 달라지지.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꼭 써줄 거고, 만약에 recommend를 썼다면 주어, 동사 자리에 우리 should 항상 동사 원형을 쓰고 그랬지. 그때 이제 to consider 말고 consider 항상 동사 원형을 쓸 거고. 됐지? 자, 난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어. 언제? 그녀가 요 인슈런스에 왔었을 때. 그래서 new claim 얘도 뒤에 명사로 끝내니까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새로운 어저스터로서 처음 왔었을 때. 그녀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보고했고 3년 동안. 자, 여기서 우리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for과 during과 while이 있는데, 아, 좀 좁은가? 옆에다 씁시다. for, during, while 다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for과 during과 while. 일단 다 동안, 뭐뭐 동안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은 똑같지만 while은 일단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 항상 주어 동사를 드리고는 while이.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동안에. for과 during은 둘 다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명사만 데리고 오겠지, 동사 없이. 다만 for 같은 거는 이제 시간 명사를 데리고 있고, 시간 명사. 그래서 뭐 몇 뭐 two weeks라든지 five hours라든지 항상 이런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뒤에 따라올 거고, during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기간 명사. duri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 아니면 학교시간, 아니면 1교시,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도 있고. 자, 그래서 요 첫 우리 본문을 돌아서 for the 3 years, 3년 동안 일을 해왔어. 나한테 직접적으로 보관 일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for를 쓰고, 3년 동안이라는 during이나 while은 쓸 수 없겠네. 그래서 for, during, while은 하나 쓸 수 있는 것에 절대 공유를 같이 할 수 없어. 무조건 하나만 쓸 거야. Continue with that company until 2015년까지. 내가 은퇴한 바로 그 2015년. 동격이는 when, 2015년을 가리키는 거고. 자, 첫 3년 동안에 나는 따라갔다, 앨리스의 커리어를. 앨리스의 커리어를 막 스토커처럼 따라갔다는 건 아닐 테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지켜보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쭉 지켜보았고, I watched, 나는 보았어 그녀를. Become one of the, 이 최고의 이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 누가? 내가 아니면 그녀가? 그녀가 되었겠지. 또 목적어 행동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겠네. 자, 그러면 5형식일 때 지금 동사가 무슨 동사야? watch는 얘는 특별한 지각 동사로 왔네.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지? 일단 특별한 동사는 동사 원형, 그리고 지각 동사는 ing 올 수도 있어. to become 써도 돼, 안 돼? to become은 이제 절대 쓸 수 없지. 지각 동사에선 to 부정사 안 쓸 거고. 자, 뭐가 되었냐면 one of, 뭐뭐 중에 하나. 우리 one of 같은 경우에는 항상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기로 했었지. One of 복수 명사. One of 복수 명사. 가장 지식이 많은 문제 해결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었다. During these 3 years. 똑같이 3 years 앞에도 3 years인데 여기는 왜 4 안 쓰고 drink 썼을까? 여기는 이제 막연히 그녀의 3년 동안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특히나 2, 3년 그녀가 일을 할 때 내가 그녀의 일을 쳐다보고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던 그 3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시간보다는 그 기간을 얘기해. 그래서 주잉을 써줄 거고 여기서는 홀은 맞지 않게 될 거고 그녀는 다뤘다 요러요러요러요러한 것들을 그다음에 most exclusively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네 그치? 자, 내 의견으로는 엘리스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더 책임감 있고 도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profession, 그녀의 직업에서 그리고 I feel confident 나는 느낀다 feel 같은 건 이제 이 형식 감각 동사로서 내가 자신감 느끼는 거지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오면 돼, 안 돼? 아, 그래서 confidently 이런 부사는 이제 올수 없고 she will be absent 그녀 이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 있다 자신 있다 여기서는 자신의 직원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이제 내용이었고 자, 그다음에 4강 4-A 한번 봅시다. 자, there was a rabbit. 일단 there로 시작했네. 대열로 시작한 문장은 항상 동사가 있고 주어가 나중에 오기로 했었지. 여기서는 주어가 a rabbit 골짜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 word를 썼고 were 오는 단어 안 들었네. 숲에 골짜기가 있었고 Charlie는 had made his way 그의 길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안 되고 make his way는 이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것으로 이제 들어갔다. Through an early morning fog. 아침 안개를 뚫고 지나서. All the raven, 모든 골짜기들이 look the same. 똑같이, 우선은 보이다, 뭐처럼 보이다. 똑같이 보였어. The daylight, the high wall, 벽도 다 똑같이 생기고, 이끼도 다 똑같이 생기고, and wild velvet, 이런 과일 같은. 덤불도 똑같고 나무도 똑같고 He wondered around wonder은 무슨 뜻이었지? wonder은 이제 거닐다 이런 뜻이었지 거닐다 완전 비슷한 발음 완전 비슷하게 생겼고 wondered 하면은 wonder은 이제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었지 궁금해하다 wonder 그는 주의를 거닐었지 궁금해하진 않았지 For a while, 잠시 동안 이렇게 잠시라는 얘도 시간이라서 for를 썼고 동안 그래서 during 그래서 기간 안 되고 Fallen to little pots made by dirt to wash the dow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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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콤마하고 following 요 following이 ing는 뭐로 쓰였을까? 보통 ing면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인데 여기서는 분사, 현재 분사로 쓰였어. 그러면 현재 분사인데 마침 콤마로 문장이 중 끊겨 있고 분사로 시작되는 문장이네. 이런 얘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분사 구문 문장, 분사 구문. 자, 그러면 요거를 분사 구문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다시 바꿔 볼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접속사 주어진다. 일단 접속사 연결시킬 거 잘 몰라서 일단 as 만만한 as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 ing 앞에 주어가 없다는 건
주어를 생략시켰다는 뜻인데 왜 생략이 됐을까? 우리 분사 구문에서 주어를 생략시키는 경우는 앞이나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을 시켰지. 주절의 주어가 누구야? 여기 보니까 he가 그가 있었네, 그치? 그래서 as, he 주어 집어넣어보고 그다음 following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ing로 바꿨어, 분사로. 동사가 어떤 형태였을 때 우리가 ing로 바꾸지? 우리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능동수동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동사가 능동일 때 ing를 쓰게 돼. 자, 그래서 as he follow 동사 일단 능동으로 하고, 자, 근데 앞에 보니까 he wondered 과거였네. 그럼 얘도 똑같이 과거 얘기겠지? He followed 과거로 써주고 the little past 그대로 그래서 following 분사구문으로서 그가 이렇게 따라갈 때 little past 조금 길을 하면 되겠고, 자, made 요 made는 만들었다 일까? 만약에 만들었다면 뒤에 목적어 뭔가 만들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치? make, follow 이미 동사처럼 쓰이는 게 이미 나왔어요. 이 made는 동사가 아니라 PP 과거 분사로 쓰였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길, 만들어진 길, 이 길을 지금 꾸며주고 있고, 뭐로 만들어졌어? By the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진 길을 갔어. Washed. 자, 그러면 여기도 wash 무엇을 씻다, 씻겨 내려다 하는 건데. 그래도 뒤에 목적어 뭘 씻었는지 안 나왔어, 그치? 아침 주어도 없고 똑같이 요 washed도 뭐로 쓰였을까? 또 동사가 아니라 PP 과거 분사로 쓰였겠네. 자, 그러면 언덕으로부터 씻겨져 내려온 무언가인데 뭐가 언덕으로부터 씻겨져 왔을까? 길이 씻겨져 오진 않았겠지? 그래서 흙, 바로 그 흙이 언덕으로부터 씻겨져 내려왔어. 자, 그럼 다시 그는 따라 걸었다 좁은 길을. 어떤 길이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길인데, 어떤 흙이냐면 언덕에서부터 씻겨져 내려온 흙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었다 하면 되겠네. 자, 여기선 다 PP 과거 분사들로 쓰였으니까 뭐 making이라든지 washing이라든지 이런 현재 분사들이 오면 안 되겠네. 앞에 거는 분사구문의 ing, 현재분사, 다 과거분사. 아, 좀 복잡한 거 보니까 아마 소수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but friendly, finally, friendly, finally. 여기서 원래 문제가 두 개 고르는 거였는데 갑자기 친절한 게 나오면 안 되겠지? 이거 없애버리고. 마침내 그는 앉았다, 통나무에. leg 아니고 log, 통나무. 부터가 좋네. Stare straight ahead. 직진, 뭐, 앞을 바라보았다. Stare 때 바라보다. Without seeing. 보는 것 없이. 보는 것 없이 앞을 바라봤다? 좀 뭔가 이상하네, 그치? 자, 여기서는 without seeing. 앞에 보이는 것 없이. 보이는 것 없이. 보이는 것 없이. 그래서 앞에 뭔가 바라보긴 했는데, 딱히 뭐, 보이는 게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 피곤해서 눈이 뭐 안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보였다는 거 같고. 자, 또 there로 시작했네. 그러면 was 동사 뒤에가 otherness, 뒤에 주어가 단수 왔으니까 앞에 있는 was도 단수, 복수 동사 쓰면 안 되고. 그는 had so many skills. 너무 많은 겁을 받았고. heard. 갑자기 들었어. so many terrifying noise. 겁을 주는 소음일까? 겁을 받는 소음일까? 소음이 그한테 겁을 주겠지? 그래서 여기서 현재 분사로 쓰지. terrified. 이런 거 쓰면 안 되겠고. and got startled.
get은 뒤에 분사나 형용사면 어떻게 되다라는 이 형식으로 쓰이는 이제 get이 되겠고. 자, got startled 다음에 by so many shadows 그림자에 의해서 너무 많이 놀랐고 놀라게 되었고. 갑자기 빈 PP가 왜 튀어나왔어? been hurt so often 너무 자주 다쳤어. 갑자기 PP가 왜 튀어나왔을까? Za, 그러면은 요 빈의 어디서 찾는지 추적을 해볼게. 앞에 보니까 헤드 얘가 아마 PP로 쓰였겠네. 헤드 PP에. 자, 그러면 얘랑 병렬이 됐다면 그 안에 있는 애들도 같이 병렬을 시켜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헐드도 단순히 동사 과거가 아니라 PP로 쓰였던 거고, head PP. 갓도 이제 단순히 과거, 개세 과거가 아니라 head PP, head 갓으로 쓰였던 거고. 그리고 요 빈도 이제 head 빈으로 다 연결, PP로 연결됐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앞에가 과거처럼 보였다고 과거를 이제 쓰면 안 되겠지. 다 head PP로 연결된 거니까. 얘들 플러스 PP들. 자, 그는 다쳤다. So often that 요거 so that 용법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so that 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너무 자주 다쳐서 미안. 너무 자주 다쳐갖고 그의 감각들이 well, one to a flat hopeless. 이런 절망감으로 둘러싸였다. Well, one to a flat hopeless 절망감으로 뒤싸이다. He'll just sit here. 그냥 영원히 여기 앉을 수도 있었고. It was not the first time. 여기서 이시 볼까? 뭐야? 그것은 첫 시간이 아니었다? 첫 번째가 아니었다? 찰리가 길을 잃은 것이 여기서는 이를 가주어 취급하면 되고 뭐가 첫 번째 시간이 아니었고 첫 번째가 아니었어? 찰리가 이렇게 길을 잃었던 것이 요게 이제 진주어가 과거에 이렇게 이런 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과거 완료의 경험으로 쓰인 거고 Never before had there been this violence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하지만 절대 전에 가졌다 거기가 이 결말 겁나 이상하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라는 게 쓰였어. 도치 도치는 보통 여러 가지로 역할이 있지만 보통 동사랑 주어가 자리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어 도치라고 쓰였어. 부정어 도치라는 건 뭔가 부정적인 말을 먼저 앞에다가 강조해서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있다면 뭐 일반 동사나 can이나 should나 이런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마치 의문사처럼 이렇게 형태가 순서가 바뀔 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요 문장을 도치시키지 말고 도치시키지 말고 원래 문장대로 한번 바꿔볼게. never가 지금 여기 필요 없으니까 never before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헤드가 동사라면 아마 둘을 먼저 앞으로 보냈을 텐데 헤드가 먼저 나온 거 보니까 뒤에 빈이 마침 있네. 그래서 헤드 빈 과거 완료로 쓰인 거니까 그러면 there부터 써봅시다. but there had been
근데 이제 never befo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쓸수 있으니까 there had never been 그다음에 there로 시작했고 동사 is finality 얘가 사실상 주어인데 요 뒤로 끌려왔네 도치 안 해도 그다음에 before 원래는 이제 요런 문장으로 생각했어 there had never been this finality before 그래서 there로 시작했고 there never been 동사 이러한 절망감 주어 또 부사 이런 결말을 절망감이래 내가 미안해 결말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 문장 조심해서 공부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신경 분위기인데 당연히 처음에 막 이렇게 왔다가 점점 암울해지고 길을 잃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끝까지 되게 암울한데 그치? 밝아지지 않고 되게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뭐 치명적? 절망적이고 안 좋고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거 그러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4-2 자, 내딸 소드라는 친구가 있다. 6학년에. That, 요 대시 뭐로 쓰였을까? 일단, that 앞에 선행사 있을까? 우리, that 같은 건 이제 앞, 뒤 보면서 관계대명사 이런 거 확인하자 그랬지. 앞에 that 선행사. 앞에 보니까 6th grade 6학년이라는 명사가 일단 있네. 그치? 그리고 뒤에 보니까 would never look, 동사가 있는데 앞에 주어가 없어. 그래서 선행사 있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해보자면 that부터 관계 대명사 that부터 뒤에 있는 얘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야. 자, 그러면 would never look directly at me.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6학년. 6학년이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을까? 아니야, 그치? 6학년이 나를 직접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 문장에서. 아마 내 딸의 친구가 나를 직접적으로 보려고 안 하는 일것 같아, 그치? 여기서는 넷의 선행사가 sixth grade가 아니라 friend가 되겠네. 만약에 that 대신에 올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니까 who를 쓸수 있고 which는 쓸수 없겠네. 당연히 선행사 있으니까 what은 당연히 더안 되겠고. 우리는 그녀를 이제 엠마라고 불러보자. 엠마는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성적이지도 않지만 she gave me the thing, feeling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주었네 간접 목적어 감정을 어떤 느낌을 주었어 얘가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우리 명사 있고 주어 동사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 접속사 없이 뭔가 이상하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면 이제 대시 한번 있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that 집어넣으면 앞에 명사 선행사도 있고 뒤에가 she was hiding something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자,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가 완전해. 그럼 요 that은 뭐로 쓰인 that일까? 여기선 동격으로 쓰인 동격.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나에게 주었다. 자, 내가 뭐 학교 끝나고 간식을 주면 그녀는 원했다, to eat, 먹기를. 그래서 목적으로 쓰인 to 부정사고 먹기를 원했어, 위에서. 만약 내가 제안했어, 여자애들에게. play, 노는 것은. 우리 제안, 권유 요런 동사들 나오면 뒤에 대절이 있고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했겠지? 그렇다면 그래도
should가 원래 있었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play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지. 앞에 과거 나왔다고 여기 played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돼요. should가 요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played 이거 조심하고. 자, outside where 보니까 바퀴라는 선행사도 있고 I could see them 그들을 볼수 있다 라는 문장도 뒤에도 완전하고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 where로 쓰였네. 관계 부사. 자,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가 완전하니까 which는 절대 쓰면 안 되겠지. which는 관계대명사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니까. 자, 내가 이렇게 밖에서 놀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녀는 이렇게 encourage 뭐 이렇게 막 부추겼다. 손드라를 머무르자고 자기 집에서 손드라 머무르니까 목적격 보고 쓰네. 그치? 5형식 또 encourage 다음에 to 부정사. seldom 거의 뭐뭐 안타 이런 뜻이 있어요. 거의 뭐뭐 안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뭐 안타 rarely 뭐 hardly 다 거의 뭐뭐 안타 이런 뜻으로 다 바꿀 수 있겠고 웃거나 뭐 please란 말을 하거나 뭐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발견했다 지갑을 길에서 오프닝 이랍 요 오프닝은 또 뭐로 쓰였을까? 자, 그것을 열어봤어. 주인을 찾기 위해서. 라고까지 하고 문장이 끊겼네. 그러면, 새로운 문장이고, ing로 쓰였어. 또, 분사?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접속사 주어 동사로 원래대로 바꿔줘보자면, 또, as, 앞에 주어 없으니까, 또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뒤에는 주절의 주어 I, as I. 또 ing니까 원래 동사가 능동이었다는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open, 능동 open 쓰는데 뒤에가 시제가 뭐야? saw, 과거였네, 그치? 그래서 여기도 as I opened it up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주인 찾아주려고 열었을 때 나는 보았다. 이것을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다 있네. 요 뜻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가 완전한 접속사.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로 쓰였지. 그것이 belong to는 이제 속하다 이런 뜻이었지. 속하다 같은 경우는 뭐 have 이런 것처럼 절대 수동태로 쓰지 않을 거예요. 절대 수동 불가능해. 이미 속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was, belonged to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절대 만들 수 없어. 자, 그럼 뭐가 그것이 뭔데 엄마의 것일까? Am I 엄마의 것이었을까? 여기서는 지갑, purse를 얘기하는 거지, purse. 자, 지갑은 또한 가지고 있었다. 600 현금으로. Naturally, 자연적으로 해도 되지만, 당연히. 당연히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여전, who picked up the purse? 지갑을 가져갔어. 뭐할 없이. 감사하다 인사도 없이, 딸, 엄마가 둘다 싸가지가 좀 없네. 그치? 자, it confirm. confirm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컨펌은 뭘로 뭐 순순히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 컨펌 하면은. 근데 나는 아 그것은 내 기분을 순순히 따라 하면 좀 이상해, 그치? 여기서는 원래 문법 문제로 나와지기 때문에 컨펌이 아니라 그것은 내 기분을 아마 확실시켜줬겠지. 그래서 컨펌이 아니라 컨펌드 확실시켜주다, 확인해주다라는 컨펌드가 들어야 될것 같고. that, 요 that은 또 뭐로 쓰였는지 봅시다.
셋 보니까 앞에 feeling이란 선행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Sondra's relationship with Emma까지가 주어. Needed to be monitored. 지켜봐줘야 된다고 하는 감정이겠네, 그치?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도 완전하니까 아까처럼 이 대신 feeling 뒤에 동격으로 쓰였겠네. 손드라의 엠마와의 관계가 지켜봐줘야 한다는 것은 그런 기분을 나는 확신시켜줬다. 그것이 뭘까? It. 그것이 뭔데 나의 그 걱정거리를 확신시켜줬을까? 여기서는 문장 내용. 어떤 거냐면, 엠마의 엄마가 딸이랑 똑같이 뭐 감사 인사도 표현 없고 요런 행동들 봤다는 요것이 나에게는 확실시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지가 모니터 이제 지켜보다 이런 뜻인데 관계가 지켜봐 지겠지 그치? 그래서 needed to be 모니터를 써야 되지. 그냥 to monitor 했으면 능동의 뜻이 되니까 안 돼. 지켜봐줘야 된다는 나의 기분을 확신시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은 수고했고.